2019년 7월 21일 성강 소식입니다. 2019년 성서대학 비정규과정 성강교회 교육자와 함께하는 특별 세미나 제4강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이창준 목사입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란 주제로 7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주일까지 5층 예배실과 1층 유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 예수인 예수인이라는 주제로 7월 28일 주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광교 중앙 예당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28일 오후 2시입니다. 2019 성강 국내 사랑의 봉사활동이 8월 13일 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춘천 샘밭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봉사 내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과 문의는 사무실 박진숙 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례교 청년 대학생 영적 각성을 위한 연합캠프 백티스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난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있었습니다. 50개 교회 350명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주의 만찬이 오늘 각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중직자 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제11차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1시 50분에 510호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침례식이 8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5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마사지 세미나가 7월 27일과 8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209호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문의는 김재현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성교회 교제주일이 7월 2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각 성교회별 정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금요축복기도회가 7월 26일 오후 9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강 NJS의 특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여름정장기간이 9월 8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한 지 4주 이내 되신 분들 중 1, 2, 4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3층 행복한 카페로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지하 회의실로 오셔서 교제의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식입니다. 7월의 추천 도서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입원하신 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봉사는 삼권사회와 6365 남성교회입니다. 이필남님이 성강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치된 등록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요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강 소식이었습니다.